아, 우린 정말 이 생각해야 될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네, 해봐야 뭐될것 미국 시장이 같네요. 워낙 드라마틱하게 또 우리 네. 아이고 어제 뭐 거의 재앙 수준의 주가 하락을 경험했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게 이제 미국 시황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이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일부 좀 하고 박 네. 부장님도 할 거지만 또 저희 시각으로 조금 풀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 시장 얘기부터 좀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기준으로 장중 저점이 3% 이상 급락을 했다가 네. 3% 이상 상승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을 텐데요. 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훼손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무슨 돼요. 말. 본인이 그걸 해놓고서 뭐 아니 네. 그리고 어제 보셨죠? 러시아 주가 지수 뭐 50%까지 아니 빠졌다면서요. 50%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거의 떡락을 해버렸어요. 아니 저도 그것도 러시아가 뭐 저기 무슨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의 소국이 아니잖아요. 카리브해에 있는 무슨 에? 그런 뭐 인구 한 500만 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순서 아니에요.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지수가 30몇 퍼센트가 빠져버리고 40%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야, 그러면 이게 그걸 보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저건 진짜 세계 대전이야? 아니, 이제 왜 개별 종목이 하루에 30, 40%가 맞습니다. 빠져도 네.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수가. 러시아 지수가 40%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에에. 그러니까, 야, 이거 극도의 공포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 이상 장초반부터 내리꽂으니까, 네. 이건 뭐, 야, 이게 내일 아침에 우리는 뭐다 죽었다. 복명복창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은 사실은 뭐큰 의미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주가 지수가.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 뭡니까? 뭐 나스닥만 말씀드렸는데 3.34%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는 비교적 조금 올랐어요. 1.5%. 그리고 다우 지수는 0.28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장중에 이제 저걸 봤어요. 그저 금리 상황을 봤어요. 금리가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전자산 이제 트레저리를 사야 되겠다 이런데. 근데 이제 장 후반에 다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 며칠 동안 네. 4.81%가 올라서 800불 선을 회복했고 애플이 1.5, 엔비디아가 6.08%가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공습했단 아저 공격했다 KF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면 내원 어떻게 되냐? 이런 게 하면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 6.08%, 마이크로소프트가 5.11. 마이크로소프트가 5.11 오른다는 거는 우리 코스닥 어떤 종목으로 치면 상한가치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니까. 아, 워낙 크니까.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이게 주가 변동폭이 별로 없는 없는 주식.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도피였던 게 메타입니다. 메타. 페이스북. 네. 이게 지금 거의 버려버린 주식이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랬죠. 그래서 이제 4.58%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을 보였고 아마존도 4.51.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고 미국의 뭐 마가닌, 빵이니 이렇게 일컬어지는 주식들이 선도를 했다는 거죠. 인텔과 넷플릭스도 각각 4% 6% 이렇게 올랐고 에너지주, 방산주도 물론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인 4개 주요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별게 없는 거죠.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래도 난, 뭐, 군사작전을 좀 뭘 아니 할줄안 알았어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예 안 들어가고, 경제 제재만 좀 한다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게. 뭘할 거냐 이거죠. 와. 러시아는 쭉 들어갔어요. 그럼 뭘 어떻게 거기 계속 있을 거냐. 아, 그래서 거기 점령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이 좀 하수다.
아. 저쪽에서 반응을 보여야 뭐 더 문제를 일으키고 할 텐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너희 은행 그리고 너 반도체 한번 먹어봐 이거 제재 이렇게 하고 딱 섬을 거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사실 국제정치 외교 안보 쪽에 문외 아니니까 더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모셔서 들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더 긴장을 텐션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에 대한 명분이 될 텐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불가피한 거다 군사 작전이 이렇게 정당화했는데 글로벌 경제 시스템 훼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뭐 원인 제공을 네가 했잖냐 이렇게 이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이제 채권 베이스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채권 금리 어떻게 되냐 봤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84대까지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채권 가격 급등이죠. 이 정도면 채권 상한가예요. 예, 흔히 하는 말로 왜냐면 2%에 달하던 게 쭉 빠져버린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다가 다시 종가 무렵에 1.96%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수직 낙하를 해버리면 네, 네, 네. 와 이걸로 인해서 경기 그냥 막 빙하기 오겠네 이런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죠. 그래도 어쨌든 채권 금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가였는데요. 드디어 WTI 기준으로 100달러 넘어갔었거든요. 장중에. 네,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다시 이제 쭉 하락을 해서 92불 뭐 이 무렵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도 비교적 안 좋아요. 또 하나는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라고 하죠. 여기서 거래되는 뭐가 있어요? 빅스가 있잖아요. 네. 37.79까지.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빅스 40 가면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게 연중 최고치가 38.94였거든요. 네. 37.79까지 갔다가 장 마감 이후엔 30선까지 쭉.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은 났는데 이 공포지수를 비롯한 변동성에 관련된 지표들 또 가격 지표들은 비교적 원상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건 뭐냐면 야, 너 3월 달에 FOMC 주의 얼마 안 남았잖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시그널. 근데 네. 이제 기술주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25BP를 올릴 거냐, 50BP를 올릴 거냐, 이걸 가지고 배팅했는데 50BP 올린다는 그 논점이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드가 3월에 금리를 50BP 못 올릴 거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25BP 올리고 말 거다 이런 것들도 성장주의 어떤 랠리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 저 어젠가요? 제 PMI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국내 총생산이 GDP가 전기 대비해서 연율로 7.0% 증가한 걸로 잠정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속보친 6.9% 증가를 웃돌아서 시장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7,000명 감소한 232,00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것도 나쁜 뉴스가 아니고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전미 활동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0.69로 전월에 0.07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살아있는데 어쨌든 전쟁의 공포가 있으나 연준의 스탠스는 비교적 이 전쟁의 공포로 인한 배파적인 스탠스의 일부 후퇴.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금리를 움직였고 또 성장주를 비롯한 이 나스닥의 가격 상승을 굉장히 부스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장중에 브렌트 4월물 기준으로 한때 105.75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네네. 브렌트는요. WTI도 장중에 어쨌든 100.54달러를 찍었거든요. 이게 하루에 9%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 마감 때는 92.8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가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에 3% 이상 하락할 때 네. 주식을 판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으니까 그럼 이제 하루에 한 7% 가까운 스윙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는 훨씬 더 큰 그렇죠. 예. 큰 변동성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주식 사들어 가야 되죠. 이제는 이제 락바텀을 이제 확인한 거냐 모를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그 전쟁이라는 어떤 대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리다가도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버리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어떤 우리가 시장을 보는 시각을 네. 극명하게 대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하여튼 보면서 믿을 나라 하나 없다 의지할 나라 하나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약간 들더라고요. 네. 어느 나라 믿고 아 그리고 참 저 네. 이걸 제가 뭐 그 우크라이나가 한 4천만 명 된다 그러죠? 4천만 명 인구가 네 아마 4천만 좀 넘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까지 네. 미사일 공격을 하고 막 지상군이 막 들이닥치고 네. 와 그런 상황을 보니까 네. 아 푸틴 진짜 싫더라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전쟁 안 됩니다. 뭐 완전히 그냥 삼면을 다 그냥 둘러서서 동시에 그러니까. 해버리더만요. 근데 뭐 제대로 된 반격 같은 것도 없는가 봐요. 네, 네?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항공기 격추했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제대로 된 반격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더 확전되지 않고 푸틴도. 네? 여기서 또 더 뭘 하면은 또 한 번 더 러시아 지수 아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내부 네.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이런 내용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지금 앞으로의 시나리오 등등까지도 많이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냥 대화하자 이런 정도 스탠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왜냐면 왜 이 뉴스를 꼽았냐면 네. 어제 어떤 얘기가 있으면 야 그 다음 대만 아니냐. 중국이. 네, 왜냐면 대만을. 저쪽에 전선이 하나 벌어졌으니까 네. 미국이 저쪽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중국이 아니 그러면 뭐. 우리들 못 하겠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그래서 어제 뭐 대만 주식도 많이 빠지고 또 대만의 뭐 그 이 분위기가 뭐 비상한 상태고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는 게 엄청났어요. 만약에 아 저 우크라이나 저 멀리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력의 차이라는 게 뭐 그리고 사실 네. 저기에 일부 천연자원이 있고 곡물이 있지만은 대만은 타이완은 반도체 TSMC 1등 기업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해라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와 타이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 대 미국의 관계와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세계 어떤 G2인데. 판세로 네.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중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냐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최신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각국이 자제해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매우 묘한 얘기죠. 굉장히 뉴트럴한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상황이 각국이 자제해서 각국은 뭐예요? 러시아도 포함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리고 미국도 포함되고 나토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대전이나 막 이렇게 막 더 커지지 않는 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행위 또는 유엔 헌장 위반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즉답을 피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경위가 있고 오늘날의 상황은 각종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이것도 네, 굉장히 원론적인 네,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안보는 함께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로 중국의 입장,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푸틴과 뭐
짬짬이 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편을 든다.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속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미국과 이제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분석도 학자들은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님이 네, 네. 하루 이틀 전인가요? 그 페이스북에 아주 글을 잘 쓰시거든. 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본인이 이렇게 이게 긴 분석글을 많이 썼는데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이 뭐냐? 명분이 뭐냐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피해, 평화 유지군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죠. 자치 그 독립 분리 독립하려는 네네네. 세력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영내로 보면은 그럼 중국 영내를 보는 거죠. 신장 위구르가 있다는 거죠. 신장 위구르는 중국 사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옆에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거 원래 우리 쪽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리 독립을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화춘익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도 그 맥락에서 모르겠어요. 그걸 고려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이 막 진짜 푸틴하고 뭐 밀약을 해가지고 뭐 너는 우크라이나 쳐, 난 대만 칠 거야. 이런 상상력을 그 발휘해가지고 뭘 하기는 조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스탠스도 좀 읽어보고 저희가 다음 주에 중국의 어떤 대외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를 한번 섭외해서 왜냐하면 다음이 이런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게 네.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양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예 뭐 그 청약할 때도 점수 그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 정부로 이제 뭐 집 살 수 있겠어요. 예. 네. 아 왜요?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뭐 넣으면 돼. 넣으면 돼요? 예. 네. 몇 점이지? 한 30점 되나? 30점은 넘죠. 네, 30점. 10점대 당첨 가능. 이거는 근데 좀 너무 매력 생각이 달라지지. 매력 없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이것들도 이런 지역들도 다 옛날에 높았다니까. 아~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자료를 보니까 두산건설이 경기도 광주예요. 네. 두산 2부 광주 센트럴파크 최저 당점 가점이 당첨가지 19점이라. 그래요? 네. 네. 19점? 넣으면 되는 거지, 정프로는. 이게 될 수가 있군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대상을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10점대 당첨 가능 분양 아파트가 세 번째로 나왔다니. 2월에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도 전용 84. 이게 제가 가장 인기 있는 평형 아닙니까? 17점 당첨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 매매 시장이 좀 이제 거래도 좀 줄면서 매물이 쌓인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단지에 따라서는 호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단지들도 나온다는데 이 분양 시장에도 지금 변화가 보여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계약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니까 지난 1월에 올해 1월이죠.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5.5:1로 작년 평균치 19.7:1보다 많이 낮아졌고 수도권은 같은 기간 31:1에서 17.4:1로 절반 수준까지 날아갔다. 그래요? 예. 서울은 뭐 조금 예외이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숫자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164:1이었거든요. 네. 34:1. 거의 5분의 1 떨어진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뭐 34:1이라는 게 뭐 높은 거죠, 높은 사실은. 거죠. 예. 그래서 24일 기준 올해 수도권 청약 평균 당첨 가점이 31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서울은 63점, 인천 33, 경기 26점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프로도 이제 가능한 물론 이제 서울 지역은 아직은 좀 먼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매매 시장에서 분양 시장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막상 또 이렇게 이런 뉴스 보면 또 청약 안 하게 돼서 그러니까 더 나아져지더라고. 네, 맞아요. 이 부동산이 희한하게 한번 살짝만 방향 바뀌면 그러니까 이 선순환 악순환이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 평생 한두 번 산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신중해지지. 아 그렇죠. 주식은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부동산 쪽 청약도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 네. 예,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얼른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